한입에 만나는 경제 이야기 한입경제입니다. 한낮 기온 40도에 육박하는 더워도 너무 더운 이번 여름에 이 음식 못 먹으면 서운하죠. 살얼음이 낀 육수에 시원한 면발, 여기에 계란 반쪽까지. 올해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 배달된 평양 옥류관 덕에 몸값 높아진 바로 그 냉면입니다. 그런데 냉면 비싸잖아요. 이름난 냉면집에 가보면 한 그릇에 10,000원, 12,000원, 사리 추가하면 17,000원까지 어휴, 너무 비쌉니다. 그래서 요즘엔 1인분에 2,000원짜리 냉면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해요. 바로 이런 간편식 냉면인데 지난달에 전국에 팔려나간 냉면을 세어보면 1,250만 그릇,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은 7월에만 100억 원, 석 달간 250억 원어치가 팔렸대요. 이게 조리할 것도 없이 살짝 데친 면에 육수만 부으면 끝. 양이 모자라서 혼자 두 그릇 먹어도 5,000원이 안 돼요. 그런데다 동치미 국물에 평양 냉면맛까지 살렸으니까 사람들 손이 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?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리면 이젠 업체들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레시피 앱까지 나왔습니다. 열무냉면, 코다리 냉면, 묵사발, 심지어 물회까지. 이런 별미를 가족끼리 아니면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거죠. 이게 다 폭염에다 물가 오르고 달라진 입맛에 틈새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이제 8월 중순을 지나면서 이번 여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혹시 아직 이 맛 모르신다면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기 전에 시원한 별미 즐기는 건 어떨까요?